나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간 테크닉 어땠어요? 조금 어려워요. 아직도 연습해야 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연습 계속 하세요. 그 테크닉을 연습해 가면서 오늘은 그 테크닉을 가지고 새로운 곡을 배워볼 거예요. 굉장히 신나고 재밌는 곡이에요. 제목은요, Island of the North Sea. 북해 해적이에요. 자, 해적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근엄하고 무시무시할 것 같죠? 노래도 그것만큼 화려하고 멋져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D코드와 C코드를 치는 방법을 가지고요, 오늘도 곡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악보를 한번 볼까요? 자, 뭐를 먼저 보면 되죠? 항상 왼손을 먼저 보세요. 자, 왼손은 어디서 시작해요? D, 그리고 A, 그 다음은 ste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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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하네. 여태까지 음악들은 C, D에서 시작했는데요. 이제부터는 D로 올라갔어요. 상관없어요. 어디서 치든 우리는 악보만 보면 돼요. 그리고 스텝 스킵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오른손 코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D 코드죠. 자, D 코드는 어떻게 치죠? D, F sharp, A. D에서 스킵 스킵이니까, 그리고 중간 노트에 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세요? 코드는 어떻게 쳐야 된다고 했죠?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손가락 끝에 힘을 모으고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손의 모양이 바깥 방향으로 살짝 향하게 무게중심을 두고요, 손목은 고준을 시켜서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누가 물었는데요, 선생님 손목이 조금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같거나 좀 낮은 게 좋아요. 그래야지 훨씬 더 치기가 쉽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노트까지 치게 되기 때문에 너무 낮지는 않고, 그렇지만 높지 않게 손목에 신경을 쓰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천천히 저희가 같이 곡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손은 Start with D, D에서 시작하고요. 왼손이죠? 오른손 아니에요. 선생님이 정신이 없어서 계속 오른손 왼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노트는 왼손에서 시작하고요, 오른손은 D 코드입니다. 그리고 박자는 4분의 3 박자예요. 그래서 1, 2, 3, 1, 2, 3 이렇게 가지요. 자, 그럼 천천히 갈게요. 1, ready, go. 1, 2, 3. 그 다음 A, 다시 D 코드고요. Ste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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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 그리고 눈썹 모양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죠? Fermata, Fermata라 그러는데요, 이 박자보다 두 배 더 길게 쳐주세요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기호입니다. Fermata, 더 길게 눌러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1, 2, 3, 1, 2, 3, 1, 2, 3, 1, 2. 여기까지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학생이 많아요. 선생님, 이 라인은 뭐예요? 레가토. 레가토 라인은 아닌데요. 또 이거는 뭐예요? 같은 레가토예요. 레가토인데요,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부드럽게 이어주세요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1, 2, 오른손 붙이고 계셔야 돼요. 왼손 A 칠 때까지. 그리고 왼손을 치고 나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떼는데요, 두 손을 떼지 말고 부드럽게 이어주셔야 해요. 스타카토가 있는데 어떻게 이어주죠? 괜찮아요. 일단 오른손을 왼손 칠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떼세요. 르가토는 이 음을 붙이라는 뜻이 아니고 전 음을 누르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칠 때까지.
치고 나면 들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스타카토니까 그냥 들어주죠. 이렇게요. 아셨죠?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음악 기호들이. 그죠?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어디서부터? 여기 F#부터. 아셨죠? 자, 오늘의 중요한 레슨 포인트는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뭘까요? 첫 번째, 스타카토가 따라오는 느가토예요. 그 다음은 ferma타. 네, 두 배로 길게 쳐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까요? Tempo 72. 속도가 72예요. 자, fine hand position. 준비되셨죠? Ready? 1, 2, go! 1, 2, 3, 1.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Tempo 84. 84에서 가볼게요. 속도 84. Fine hand position. 찾으셨어요? 준비되셨죠? One, ready, go. 이번에는 더 빨리 가봅니다. 템포 100. 속도 100이에요.
Find hand position. 준비되셨죠? 1, 2, 3, 1, ready, play! 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템포는요, 116입니다. 멋있긴 하지만요, 욕심 안 내셔도 돼요. 틀리면서 빨리 치는 것보다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자, 오늘 배운 것이 뭐죠? 르가토인데요. 스타카토가 들어있는 르가토를 어떻게 치느냐였고요. 그 다음은 퍼마타. 두 배로 더 길게 쳐주는 사인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코드 잘 치는 테크닉을 가지고 오늘은 코드가 들어간 곡을 쳤는데요. 이 곡 멋있게 치면서 다음 시간 선생님 뵐 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